내일 시장 미리 보기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용훈 과장과 함께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의 뭐 막판에 또 변동성이 나오면서 결국에 하락을 해버렸고 CPI도 뭐 미국에서 잘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우선 오늘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 네.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좀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세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내내 시장이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요. 지금 현재 작년 9월 달에 9%대의 그러한 높은 이러한 CPI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10개월 연속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진적으로 이제 인플레가 좀 잡혀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역시나 좀 유동성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향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좀 정점을 찍지 않겠느냐 그런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미국의 또 큰 또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좀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는 요인으로 당분간 좀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매크로적인 부분, 또 지수 흐름보다는 상당히 좀 상반되는 그러한 좀 실제 이제 개별 종목군들 내에서는 체감 지수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시장이 좀 하락하고 또 최근에 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또 상승 종목수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실질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에코프로 그룹주 시가총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이들 종목이 하락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네. 개별 종목군에서는 또 상승 종목수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좀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일부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에 지금 시장의 좀 예상치를 뛰어넘는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런 좀 실적주를 중심으로 또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이런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 위주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러한 실적주 중심으로 차별화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지금 시장이 명확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의 탄력이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수익을 잘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좀 볼 만한 섹터 업종 뭘 볼까요? 이 중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약간 소외되어 있는 항공 섹터를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 초만 하더라도 항공주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고 또 이제 유가도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항공주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네네. 높아졌는데요.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다들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2분기는 이제 비수기인 상황이 있고 3분기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성수기를 앞두고서 그렇죠. 주가는 좀 선반영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여행 수요 증가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2분기 비수기인 시기에 오히려 좀 좋은 투자의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국제선 여객은 오히려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번 달 이제 5월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5월 초에 또 이제 황금 연휴가 그쵸. 또 껴있는 네. 상황이어서 좀 상당히 좀 많은 또 해외여행 국제선 여객이 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네네.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러한 해외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그동안에는 이제 LCC 중심의 이러한 단거리 노선 위주로 해외여행 수요가 좀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었는데 점진적으로 최근 들어서
서부터 해외여행 수요가 장거리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여름 또 3분기 이제 성수기에 대한 또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항공여행 공급 부족 현상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국적사들의 기재 수가 지금 지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크게 지금 감소한 상황이고 네. 기재 도입도 좀 빠르게 뭐 도입이 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성수기를 맞아서 이런 수급 불균형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운임 강세 흐름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금 소외받고 있었던 항공주들 다시 한번 볼 만한 타이밍이고요. 자 그럼 내일 시장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세실업을 한세실업. 한번 네, 주목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주가가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꾸준하게 좀 안정적인 그런 좀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은 역시나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번 달 초까지 바로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인 한세 S24 홀딩스가 주식 약 한 8.04%를 주당 18,650원에 이제 공개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 지금 상당히 이제 업황도 최악인 상황이고 주가 역시도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지금 최대 주주가 공개 매수를 진행하면서 지분율을 기존 42%대에서 50% 이상으로 좀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시장에서 내부자가 이렇게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최악의 업황이긴 하지만 좀 업황이 좀 바닥권에 진입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지난 작년 하반기부터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 여파로 인해서 실적 부진이 좀 이어졌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이러한 부분을 좀 선반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악재가 충분히 선반영된 상황에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재고 추이가 지금 감소를 하면서 고객사들의 주문이 재차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네.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 실적 회복을 대비한 저점 매수 전략이 지금 현재 유효한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까지 체크할까요? 네, 오늘 뭐 주가가 7%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것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 부근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는 한 25,000원 정도 선까지 네.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15,000원 선, 최근 저점 라인인 네. 15,0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세실업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일도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혜원 과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해봤는데요. 좋은 전략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